11차는 없었습니다. 11차 대요 대표 있잖아 지금. 감독 팀을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이거 나 아닌데? 50번, 9번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제가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할 건 절대요. 축구인들은 진짜 이영표님 말대로 제발 행정을 할 생각 하지 마. 진짜 옛날 무한도전에 앙리 나왔던 그 물공 대가리로 어? 공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대가리 그냥 그걸로 매번 헤딩을 시킬 테니까 물공 헤딩을 시키기 전에 제발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지를 마. 좀 꺼져. 좀 내려둬. 야욕? 야망? 좀 꺼져. 꺼져. 어? 축구 역사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여도도 있고 나름대로 레전드 선수였지만 홍명보 감독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하고 좀 내려오고 제발 국내 선수들 그 자국 리그에 좀 힘쓰고 어? 그 정몽규 회장도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내려와 이 늙은 여우들아. 어?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나이가 많고 그러면 조금 젊은 세대에게도 좀 양보 좀 하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좀 무능력하다라는 것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보다는 의심을 좀 하고 내가 혹시 민폐이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지 않은가? 자가검열도 좀 하고 좀 그런 어떤 삶을 오랫동안 산 사람이면은 어른으로서의 어? 그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딱 봤을 때도 이상하단 말이야. 어? 왜들 저렇게들 좀 나이들 먹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상식이 없고 규칙이 없고 규율이 없고 어? 절차도 없고 뭐야 대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나중에 명예에 미치나 보다. 아니 박항서 감독 마냥 어? 박항서 아니라 김태용인가? 그 저기 나가가지고 심태용인가? 신태용? 어 박항서 맞지? 그래 박항서 감독처럼 좀 어떤 그거를 좀 이루고 오든가 어? 뭐 하는 거냐고 진짜로. 어. 국정감사. 아휴, 내가 봐서 정몽규가 문제야, 정몽규가. 이임생은 왜 저기서 또 눈시울 붉어져가지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 감정이 호소하고 그럴까? 진짜 중요한 거는 파리올림픽 구기 종목에서도 떨어진 그냥 거기다가 피파랭킹 98강 아 98위 딸이한테도 98딸이한테도 어? 무승부로 끝나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박문성 캐스터님 박문성 씨가 저 표정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박문성 씨가 아니더만 얼굴이 진짜 무슨 저승사자같이 변했더만 낯빛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 대놓고 그냥 아예 그냥 질러버리더만. 시원하긴 하더라. 정문성 참고인이네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교포협회 재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교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한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MH는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크리스마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낸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 측,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저 해설위원님 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뭐 협회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보완 개선을 아니 그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하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오늘 문체위 회의를 유튜브라든지 또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하루 종일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뭐 크리스만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내가 잘 알아가지고 뭐 내가 뭐 정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이런 게 뭐 저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뭐 잠깐 만난 적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다들 온 국민이 다 아실까? 이거 왜 이렇게 그 정보가 잘못 유통이 됐을까? 이게 상당히 그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뭐 여기 계신 박 의원님들도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뭐 상당히 그 팔로우가 뭐 60만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신문 기사나 방송보다도 더 그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그 정정 보도를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SNS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명구 회장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하고는 자꾸 이렇게 미스매치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는 현대가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도 우리 현대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매는 이런 뭐 특권의식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 최대한대로 뭐 축구협회나 축구발전 뭐 제가 뭐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뭐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뭐 잘못하는 부분은 뭐 얼마든지 네. 뭐 계속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여쭤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저 현대가에서 좀 쪽팔리기 싫어서 저러나? 그래서 이악 물고 저거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저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휴, 좀 무능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럼 그 스스로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저 자리 맡아갖고 참 저 사람도 고생이 많네. 예. 아니 그냥 좀 내팽개 쳐두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냥 좀 가까운 사람들 말 좀 듣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지. 조금 젊은 체제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취합해갖고 결정도 하고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보지. 왜 홍명보를 갖다 안 친 거야? 그것만이어도 좀 덜 했을 텐데. 클린스만 했다가 다른 감독 안 쳐가지고
또 관심 있어하는 감독들도 좀 있었다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 감독 쓰고 해가지고 조금 변화를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렇게 좀 해보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주변이 트여있지가 않을까? 주변에 다 똥꼬 빠는 사람들밖에 없나? 예. 이거는 기싸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그냥 권위의식에 절어있다. 보니까 저 양복 입은 저 두 축구인들 뒤에 있는 병신과 머저리들 그거에 나오는 것 마냥 둘이 존나 무능해갖고 둘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정몽규 가운데 있고 뒤에 홍명보 이임생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병신과 머저리들 같네고. 답답하다. 박문성이 축협회장이 되고 김진자가 코치가 돼야 돼. 감독은 외국 감독이 맞고 김진자는 저 서울대 출신이고 그래갖고 말도 잘해갖고 영어도 잘해가지고 괜찮을 거야. 코치를 김진자로 맡고 유튜버 김진자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 감독 선임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될걸? 진짜로? 감스틀 한 자리 주라고. 감스틀 왜 한 자리를 줘? 그냥 축구를 엄청 사랑하고 저기 하는 거지. 지도자 자리로서는 좀 아니지. 나름대로 또 해석이나 해안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김진자한테 비해서는 좀 아니지. 김진자가 가야지, 김진자가. 김진자가 축구를 잘 모른다고? 잘 아는 것 같은데? 해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코치를 시킨다고. 아, 그냥 유튜브 나부랭이라고? 아, 그래? 그럼 해축결 네임들 안 칠까? 이 씨발놈아? 서울대 출신이고 그러면 좀 엘리트니까 좀 가만히 내버려 둬. 축구 이슈 그냥 퍼다 나르고 그걸로 밥벌이 한다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무식한 새끼들아. 에휴. 뭐야? 여보세요? 예, 사장님. 여보세요? 네,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봐, 오스틴. 오스틴입니다, 사장님. 아이고. 아니 사장님 왜 또 이렇게 말해 주세요? 맛있어 먹어 달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중에 그쪽에 가면 저녁때나 한번 갈리시면 전화할게. 그래서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사장님 뭔 돈 이렇게 많이 줬어요? 달랍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이고 오스틴다 오스틴. 아니 오늘 처음 만난 게 어떻게 투명이 혈흔이냐요.
사람의 남부생이에요. 윤가인은 크루를 너무 짧게 했어. 아, SNL 이제 그 크루원 모을 때도 조금 야욕 덜한 사람으로 뽑아야 돼. 뭐 조금만 흥하면은 옛날에 김슬기 때부터 그냥 김슬기는 그래도 진짜 어느 정도 메꿔놓고 갖고놓고 진짜 공헌도가 크지. 그러고 배우 쪽으로 가서 그닥 잘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제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황정민 딸 저기 그 동생으로 뭐 그 정도 쾌거 이룬 거에 대해서도 뭐 잘한 거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 잘 안 됐지 김슬기 갔다가 돌아왔었나 그러고 아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어 누구냐 노현영인가 어 조현영 조현영 잘 되고 나서 조현영도 빵 주현영 잘 되고 빵 뜨고 나서 좀 저기 하다가 이제 에 그러고 이제 빠지고 뭐 계약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계약 마무리 질 때쯤에 잘 돼버린 건지 아니면은 어 스스로 관두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고 나서 그 그때 저기도 들어왔잖아 방금. 어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주현영은 어느 정도 김슬기처럼 꽤나 활동 많이 했는데, 야 너무 짧았다 쟤는. 어, 바로 또 이제 작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빠져버리더만. 좀 볼만하고 그런 것 같더니. 어 맞아 저거 약간 SNL을 등용문처럼 여기는 크루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서운하지 않을까? 오지랖이냐? 근데 SNL 좋아하는 팬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어 권혁수처럼 계속 예능할 거 아니면 나가야지. 그 말도 맞다. 근데 진짜 계속 저기 붙어갖고 뭐 할 거야. 또 연기자로서 그게 있으면은 또 그쪽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지. 이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확고하고 어 자기가 어디서 해야 자기랑 잘 맞는지 그게 있고 연기 욕심이 좀 있고 그러면은 글로 가는 거고 뜻이 있으면 가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견일 수 있겠지만 김슬기 잘 안 됐잖아. 주현영도 지금 뭐 작품 이거저거 들어가고 뭐 이상한 변호사 뭐였지? 우영우였나? 어 거기 나오는 그 버디 역할로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 조연만 계속 할 거냐는 얘기지. 거기서 차라리 나는 용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면 아 용의 꼬리로 있을 거면 뱀의 머리처럼 차라리 그쪽으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이도저도 아닌 김슬기처럼 될 바에는. 보니 아니의 한이도 그랬잖아. 어 그냥 그런 쪽에서 관심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좋아하는지 그 메타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배우의 뜻도 있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배우 쪽으로 쭉 가가지고 뭐 배우로서 성공하려면 그 성공가도가 굉장히 빡세지 솔직한 말로. 어 독립영화 같은 데도 막 나가고 어디 엔터테인먼트 어디 뭐 소속사에 있다가도 자꾸 오디션 여기저기 보러 가야 되고 기회를 따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도 요즘 다 힘든데 어 스크린 배우 하고 싶지 않겠어 모두가. 그렇지만 못하니까 결국은
뭐 탤런트 쪽 KBS 뭐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웹드라마라도 내가 가서 연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그거라도 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어려운 데 있는데 인지도는 SNL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로 연기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자기 SNL에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그걸로 인지도를 그만큼 알렸는데 결국 이쪽으로 연기자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야, 그게. 배역 따기도 힘들고, 솔직히, 주연급 배역하기에는 딸리는 게 많잖아. 예능하고 좀 뭔가 그런 시트콤적인 어떤 그런 꽁트, 그런 뭔가 좀 예능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한 건데, 그러니까 예능용으로 사랑받는 캐릭터로서의 인지도를 올렸을 때, 이것을 연기 쪽에다가 접목해갖고 여기서도 그런 인기를 받아낼 수 있겠냐는 얘기지. 힘들어. 그러니까 배우로선 전혀 인지도 완전 밑바닥에다가 SNL로 이만큼 떠.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배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곡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다시 밑으로 떨어져, 결국은. 결국은 떨어져. 결국은 떨어지고 잘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 델성 부른 떡잎은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점을 연기판에서 그냥 좀 정도 얘기를 걷겠지. 결국은 연기 쪽으로 가다가 잘안 되고 뭔가 이렇게 써주는 데도 없고 뭔가 시원찮으니까 예능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들이 꽤나 많이 보여.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던 분야 박차고 나가갖고 잘된 양반이 하나라도 있어? 얘기해봐. 자기가 하고 있던 분야 박차고 나가서 잘된 사람 있냐고. 그거 알아? 소지섭도 앨범 냈어. 소지섭도 래퍼한테 하겠다고 막 그랬어. 근데 아무도 몰라. 곁다리로 어떻게 살짝 그냥 맛만 보고, 그냥 어디서 뭔가 좀 노래할 일 있고 그러면 조금 불러줄 때 그때 그냥 살짝 곁다리로 살짝 발만 살포시 담그고 빠지고 자기 할 일에 좀더 정진하는 사람은 뭐 김고은 같은 캐릭터들 그런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하지만 음악적인 활동을 막 되게 힘있게 안 하잖아. 그런 차이라니까 감이 있고 없고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임시완, 아이유. 다 보니까 약간 가수에서 연기 쪽으로 가는 거네. 그러네. 가수들이 참 끼가 많다. 가수들이 진짜 끼가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잘 되면은 좋겠지만 주현 형이나 SNL 박차고 나간 그 누구냐? 김가희도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SNL 팬으로선 조금 서운함이 좀 있지. 윤가희도 좀 쭉쭉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들이 좀 애매한 것도 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을 그냥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애매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그런 캐릭터로만으로 썩히기에는 뭔가 외모가 아쉬워. 그렇지만 배우 쪽으로 연기 쪽으로 뭔가 주력으로 쓰기에는 뭔가 아쉬워. 이도 저도 아니야. 그지? 애매해.
애매해. 약간 영화판에서는 지금 예능 활동하고 있는 진주? 김진주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 그지? 박진주, 박진주. 김진주가 아니라. 박진주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배우파는 그 사세다, 그 사세. 정말. 하루아침에 주연 따기도 힘들고, 그 주연을 따도 그걸 누가 밀 거냐고. 투자자들이 다 반대하지. 아니, 지금 우리 영화 투자가 이만큼 들어오고 했는데, 애초에 기대값이 많이 없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어? 주연을 갖다가, 주인공을 주연형으로 쓴다고요? 다 반대하지. 윤가위 왜 나갔냐고. 연기 쪽으로 애초에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알리는 발판 자체를 SNL로 택한 건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거지, 그거는. 빠르게 인지도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서 연기를 곧잘 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야, 윤가위는. 주연형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루트를 밟은 건데, 나는 이제 순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SNL 팬으로서 보기에는 좀 이제 좀 짜증나지. 좀 뭐 했다가 그냥 뭐 인지도 싹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핫한 그런 이슈몰이 좀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SNL 팬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보기가. 그래서 김하영이 난 그래 좋아. 이번에 그 김하영 드라마 찍는 데도 있더만. 그냥 잘 되기를 바래주는 것밖에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우리 너무 지금 소통 위주로 저거를 했네. 야, 이거 진짜 아라마루 이거 아라뱃길 이거 미쳤다 여기. 어? 아니 푸딩님 오늘 3만 개를 채워주신다고요? 와, 이게 뭐야. 나 진짜 오늘 뭐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가가지고 3만 개를 봤다니. 오 마이 갓, 푸딩.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God bless you.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께서. 와, 진짜. 난 참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스피또 1등 된 나튜브. 그리고 우리 언제나 정말 7월 달부터 해갖고 진짜 방송에 이렇게 큰 도움 주신 우리 푸딩님도 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예. 3주를 미룬 미스테리 오늘 가나요? 네, 여러분들 채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맞지. 자, 저 두 사람의 풍선을 제외하고 오늘 몇 개 터졌는지 볼까요? 1450. 네. 마지막에 우수리 떼버리고. 6,000. 밑에 거는 반올림해서 그냥 만 개라고 치고. 네. 24,500 개. 6,450 개. 6,550 개. 저는 이 두 분 아니면
만개 채우기도 힘들었다. 5,500개지, 그러니까. 5,500개가 되겠지. 여기서 진짜 담백한 팩트 한 접시. 이게 많이 쏘는 사람들,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솔직히 일반인으로선 좀 빡센 규모로 쏘는 사람들, 특, 바라는 게 1도 없음. 순전 팬심. 진짜로. 웃기죠? 지분율이 그만큼 있고 하면은 뭔가 더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 그냥. 고맙대, 방송해줘서. 웃기다니까. 아, 뮤지컬이랑 진짜 안 맞다. 노래도 애매하고. 예. 그럼 뮤지컬 하시는 여자 배우분들은 다 느낄 것 같은데. 졸라 안 어울린다. 노래도 시원찮고. 근데 또 잘하는 장르가 또 있겠지. 약간 어쿠스틱 계열 팝을 잘하지, 김고은은. 음색이 좋으니까. 하지만 뮤지컬은 다른 분야야. 진짜 체계적으로 발성이 좀 돼야 되고, 성악가의 그것과도 같아. 근데 김고은 지금 뭐 영웅 OST 이거는. 근데 내가 자꾸 오늘 자꾸 뭘 자꾸 까네?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아, 근데 공감 가지 않아? 좀 별로지 않아? 얼굴도 지금 보면 여기 코, 여기 광대 요쪽 코 쪽, 요쪽 밑에만 쓰지 요쪽 위는 아예 안 쓰고 있는데? 여기 위쪽은? 얼굴 위쪽 아예 안 쓰고 밑에만 쓰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 거리는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별로야. 답답해, 영상이. 그런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별로네. 그 내가 하는 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깎아내리고 까내리고 방구석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이런 것도 좀 약간 비판적인 사고도 좀 필요한 법이야. 예. 열심히 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거 막의 근황, 아라뱃길.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최근 사이에 이제 목 없는, 목 없는 그, 저기 발견이 됐죠. 그때는 이제 스스로 목을 메고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 목이 이 목 부분에 이렇게 줄로 감쌌던 부분이 이렇게 부패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해져서 이제 똑 떨어지면서 대굴대굴대굴 굴러갔고 이제 물로 들어가게 돼갖고 그 물에서 이렇게 좀 부패되고 그래서 그걸 누가 발견돼갖고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상태의 사체가 강으로 방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름 끼치죠? 진짜 자주 가는 길인데 저희 집이 요쯤일 거예요. 저희 집이 한 요쯤 됩니다. 예, 저희 집이 요쯤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아라비 섬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라비 섬. 인천 여객선 터미널인데 여기서 쭉 아라뱃길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한강과 이어집니다. 이 아라뱃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며칠 전에 9월 17일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된 곳 굴포천 일교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21일 날 발견된 10대 남성.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인천 규런동에서. 다들 주변에 나가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한다. 혼자 다니지 말란 얘기도 한다. 낮에도.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갔지만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21세기.
2020년대에도 미지 사건으로 나온다. 이 막자를 보면 몽타주로 얼굴이 복원된 시신도 2020년에 발견되었는데 여전히 4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틀 전 아라뱃길 수로에서 10대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 좀 모바일로 좀 볼까? 야, 에어컨 꺼버려라. 라벼. 춥다. 문을 열어버려. 이제 일교차가 지금 심하니까. 자, 이 보면은 이곳을 지나던 배 항해사가 시신을 보고 신고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와 행인이 다니는 산책로 바로 옆. 닷새 전인 추석 당일에도 시신이 발견. 심하게 훼손된 50대 남성. 한 달 사이 시신이 두 구가 발견이 된 아라뱃길. 경찰은 둘 다 타살은 아닌 걸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데다 CCTV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곧바로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도로에 CCTV라 있다지만 한 대로 다리 전체를 돌아가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험을 살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3년간 아라뱃길에선 시신이 15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왜죠? 왜 하필? 그러니까 이 아라뱃길에서 지금 3년 사이에 15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가 사람을 버리기 좋은 장소라는 거야. 요 다리 위가. 요 다리 위.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근데 스스로, 근데 경찰들이 조사해본 결과, 스스로 이제 타살의 의혹이 있었던 건은 한 건이었다. 그럼 나머지는 한강에서 방류가 되어서, 뭐, 이곳에서 흘러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신 15구가 나왔지만 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신들은 전부 타살의 의혹, 의구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경찰들이 이제 수색을 돌기에도 경찰들이 수색을 돌기에도 애매한 거죠. 요 부근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전부 다 조사가 되는데 굳이 경찰 인력을 동원시켜서 요 부근에 있는 곳을 요 부근 아라뱃길 일대를 경찰이 수색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여기는 그리고 뭐 인적 드문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 많이 다녀요. 저녁은 그렇지 않죠. 경찰들이 순찰을 뭐 굳이 그렇게 돌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이게 미디어 이런 매스컴에서 약간 좀 그런 공포 힘을 좀 자극시키는 건 좀 있지만 막상 가보면 너무 그냥 바람 쐬고 공기 좋고 쉬기 참 좋거든 여기가.
3년 동안 15구의 미제 사건에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하고 1년 평균 5번의 시신이 나온다. 아라뱃길 위험하다. 그러니까 난 바이크 타면서 이 길을 참 좋아하거든요. 방송에서도 너무 자주 가던 곳인데 뭐 다른 세계 이야기 같고. 그러네. 국토 했을 때도 여기서 마쳤잖아, 랄프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강 상류에서 하류로 방류돼서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게 참 누가 시신을 갖다가 버린 건지. 저기서 정말 타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 연쇄살인 명소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발견된 시신들을 전부 다 부검을 해본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야.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좀 미스테리로 남은 경우들도 몇 건 포함이겠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참 조용하고 평화롭고 쉬기 좋은 곳인데 참나. 우리 동네는 아니야. 저기 그냥 우리 동네는 아니야. 그 한강이 흐르는데 그 내가 뭐 저 그쪽에 어디냐 망원동이나 이런데 산다고 한강이 우리 동네는 아니잖아. 우리 동네는 아니야. 약간 한강 같은 거야. 인천 서구 시민들에게는 저게 한강 같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뭐 집값이나 뭐 공포감 조성되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야. 검암동 주민이면은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좀 인접한 아라뱃길에 굉장히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검암동 주민들은 약간은 좀 좀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이번 달 이제 스케줄을 좀 보고 방송을 좀 마칩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번 달 스케줄이 이제 지금 25일자 방송 오늘 이제 스타트 끊었고 26, 27, 28, 29, 30. 일요일이 29일, 30일. 29, 30. 요쯤에 바이크. 요즘에 바이크 방송을 좀 짜고 26일자 방송, 27일자 방송, 28일자 방송은 좀 실내 방송으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 주 방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일주일 이제 5일 이제 방송 체제로 돌아가고 어떤 날은 좀 노가리를 좀 많이 깐 날일 수 있고 어떤 날은 영도를 많이 본 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좀 컨텐츠 위주로 좀 짜임새 있게 가는 날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했지만
뭐 어쨌건 시간을 잘 보냈으니 여러분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미스테리 한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3만 개 빨고런.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까지 이런 수준이니까 씨발 방송할 맛이 안 나. 예. 가만히 있다가 씨발 튀어나와가지고 어? 방송 꿀빠네 어쩌네 이런 족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씨발놈들이 응원 안 해줄 망정.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어? 뭐 하려고 방송 보냐? 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대로 그냥 꺼져. 뭔 족발랐다고 방송 계속 보고 있어. 하나도 안 맞춰주는데. 어? 참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을 다 보겠네. 씨발 좀 일찍 하고 요즘에서 그냥 소통 좀 하다가 마치겠다는데 뭐 씨발 내가 직무유기한 것 마냥. 아 씨발 뭐 직장 상사세요? 개도라이 새끼들이 참 많다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방송을. 이것도 다 학습된 거야. 존나 무례한 시청자들의 그 태도를 학습한 거야. 나한테 아니 좀 일찍 마치면 뭐 세상이 무너지냐? 어? 내가 이거 3만 개 갖다 바로 내일 인출해가지고 뭐 어디로 도망가냐? 방송은 매일같이 하는 거고 아니 좀 여유롭게 보면 되는데 왜 저럴까? 아직까지도? 병신들도 아니고? 아니 그럼 그만큼의 어떤 저기를 하든가 기여도가 있든가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남이 쏜 풍선으로 항상 무임승차 해놓고 씨발 바라는 건 존나 많고 뭔 개 같은 심보야 저게. 어? 아니 미스테리를 하건 말건 요구하지 말라고. 뭘 자꾸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뭐 줬다 뺏은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갈 때 항상 이렇게 인상 그 불키게 얘기를 하네 꼭.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가요 김. 푸딩님 고맙습니다. 바로 미스테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크로마키 좀 쳐주시고요. 바로 미스테리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분 좋게 해드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 푸딩님이나 나튜브 없으면은 이게 진짜 좀 그래. 시청료 납부. 어. 뭔 말인지 알죠? 바로 하지만, 어, 좀 그렇게 하지 마. 뭐 맡겨놓은 것 마냥 컨텐츠 맡겨놓고 방송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 예? 알겠죠? 풍선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찍 가고 싶으면 일찍 가는 거고 내가 오늘 안 하겠다면 안 하겠는 거고 그런 거야. 어, 자꾸 막 줬다 뺏는 것처럼 그렇게